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하는 방법은 기도로서 피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우리를 조롱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악인들이 우리를 협박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고난 중에도 기도로서 주님 앞에 피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의지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